잠재식 향을 네 가지를 선택해서 그걸로 향수도 만들고 디퓨저도 만들고 입욕제도 만들 수 있고 또 바디 크림이나 또 바디 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식 향이 뭐냐면 잠재식 속에서 원하는 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후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잠재의식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15번까지 잠재의식을 세팅을 했습니다. 1번은 레몬 에센셜 오일이에요. 레몬 에센셜 오일을 고르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학업에 대한 것들 또는 직장의 어떤 프로젝트가 앞에 있다든지 지금 현재 요것만 지나면 뭔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레몬을 선택하고요. 2번인 레몬글래스입니다. 요 레몬글래스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 잠재되어 있는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거나, 어렸을 때 많이 놀랐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하는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경우에 2번 레몬글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3번을 고르셨다는 것은 이제 티트리인데, 4차원인 분들이 이 티트리 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보다는 IQ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4번을 고르셨다는 것은 캄포 하이. 요 캄포 하이는 8차원입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해가지고 머릿속에는 별의별 상상력,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풍성한데 이것을 외부로 어떤 상품화시키거나 기획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답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번 카지풋을 선택하신 분들은 호흡이 좀 짧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거나 비염이 있거나 아니면 잦은 기침을 하거나 폐기관지가 좀 약하신 분들이 카지프 향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6번은 라벤더예요. 힐링이 필요할 때, 좀 쉬고 싶을 때, 그럴 때이 라벤더를 많이 선택하는데 제가 조금 벅찬가 봐요. 오늘따라 라벤더 향이 너무 좋습니다. 7번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해독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몸이 깨끗하게 정화돼서 특히 채식주의자들이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거나 지금 현재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 분들은 카오마일 저먼블루를 좋아합니다. 자, 8번 카오마일 로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성적인 분들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생각을 할때 감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이 카오마일 로만 향을 특히 좋아합니다. 여성분들보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은 제라늄이에요. 제라늄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잠재의식은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10번은요. 스윗페닐이에요. 특히 소화장애가 있거나 할 경우 스윗페닐을 좋아하는데 자, 그다음에 11번은요. 로즈마리예요. 건강을 한번 잃었거나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요 11번 많이 고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12번은 프랑킨센스인데요. 프랑킨센스를 고르신 분들을 대부분 직업을 보면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요 프랑킨센스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3번은 미르 에센셜 오일, 물약이죠.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통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 폐경이 다가오는 경우나 남성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변동이 생기거나 특히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 미르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 15번 패츄리는요,
식욕을 억제하는 에쇼니쇼얼 오일이에요. 이 페추리 향을 맡은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이 페추리 향을 고르신 분의 특징이 살 빼고 싶은 욕망이 강하대요. 자, 오늘 제가 고른 이 네 가지 잠재의식 향을 가지고 먼저 향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향수병이고요. 천연 식물성 무스 에탄올을 한 7분 정도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른 에센셜 오일 레몬 한 방울 넣겠습니다. 한 방울. 라벤더, 불가리아도 한 방울 넣겠습니다. 라벤더, 불가리안 한 방울. 페닐스윗 한 방울. 다음에 페추리 한 방울. 충분히 얘를 섞어서 여기 맥이 뛰는 요 부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칙 뿌려요. 그리고 뜨겁게, 뜨거워질 때까지 열나게 비벼야 합니다. 무스 에탄올이 다 증발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무스 에탄올 냄새가 이렇게 석유 냄새처럼 강하잖아요. 얘를 증발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디퓨저도 만들 수 있겠죠. 차 안에서 또는 집에서 매일 향기를 맡고 싶다. 늘 내가 뿌리지 않아도 이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디퓨저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무스 에탄올 한 병을 다 부을게요. 얘가 100ml예요. 얘가 100ml가 들어가는 병입니다. 요 병에다가 붓습니다. 자, 다 부었고요. 여기에 요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토탈 100ml에 30방울 에센셜 오일을 넣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을 더 많이 넣으시고 그 중에 가장 좀 덜 좋아했던 네 번째 향은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열 방울 넣었어요. 라벤더도 너무 좋으니까 열 방울 넣겠습니다. 열 방울. 그 다음에 페닐스윗은 다섯 방울만 넣을게요. 다섯 방울. 페추리도 다섯 방울 넣을게요. 조향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빠른 속도로 얘를 날려버리고 싶다. 하루 만에 이 향을 다 맡고 싶다. 또는 하루 이틀 만에 얘가 다 증발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꽂으면 돼요. 얘를 많이 꽂잖아요. 그러면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완전히 다 증발되고 없어져요. 다 꽂으면. 근데 얘를 적어도 한 2주 정도 은은하게 나는 향기를 맡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스틱을 한 2개 정도만 꽂아놔요.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 한 2주 이상 동안 얘가 계속적으로 발향되는데 보통 길게는 온도가 좀 추운 날, 특히 겨울날은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요. 여름에는 한 열흘 정도면 다 날아가요. 또 이 에센셜 네 가지를 이렇게 입욕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10ml 공병에다가 동일량 50방울씩 넣어요. 50방울씩. 내가 예를 들어서 레몬이 좋으면 레몬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죠. 하지만 입욕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탑노트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입욕할 때 물의 온도가 조금 높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량 50방울씩 넣어서 10ml를 만들어서 욕조에다가 8방울씩 떨어뜨리고 목욕, 입욕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족욕할 때도 이 에센셜 오일을 10ml 공병에 넣은 걸로 4방울 넣고 족욕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또는 그냥 이 향기가 너무 좋으면 머리카락에다 이렇게 찍어도 좋고요. 이렇게 4가지 원액을 10ml 만들어 놓은 것들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세월이 지나도 잘안 상해요. 세상에 없는 정말 좋은 천연 향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 내가 좋아하는 이 잠재의식 향수를 골라서 10ml 공병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날짜를 적어 놓고 보관을 해놨다가, 3개월 뒤에, 또 1년 뒤에, 2년 뒤에 끄집어내서 향기를 맡아보면, 숙성이 된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나 이런 옷깃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 다녀도 참 좋습니다. 자, 또한, 크림을 만들어서 몸에다 또 복부에다 발라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매직크림을 가지고, 잠재의식 크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레몬 네 방울, 제가 선택한 라벤더 4방울, 페니시린 4방울, 패츄리 3방울 넣고 잘 섞어서 바디크림으로, 특히 복부 같은데, 또는 핸드크림으로, 네, 발 마사지 할때 발에 건조한 곳에 발라도 아주 좋습니다. 네. 또는 바디 오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바디 오일을 만들 때는 캐리 오일, 세인트 존 워트, 하이페리쿰이죠. 요 캐리 오일, 그다음에 조조바, 마카다미아예요. 요세 가지 캐리 오일을 요 100ml 공병에 동일량 따로요. 그리고 요 에센셜 오일을 레몬 8방울 넣고 라벤더 7방울, 페닐스윗 7방울, 패츄리 8방울 넣고 바디 오일로 바르셔도 좋습니다.